했던 게 탱크 하는 모바일 게임 있어요. 탱크로 이제 싸우는 그 중국 쪽 게임인데 거기 아이디 보면은 다 아이디가 다뭐 구데리안 히틀러는 없더라고. 히틀러는 잘 없더라고. 히틀러는 잘 없는데 무슨 예, 다 2차 대전 아이디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같이 만슈타인, 구데리안 막 있던데. 좋아하나봐 만수탄 비디오. 55%. 아 이거 어딜 먹어야 되나 근데? 여기 공성 되나요? 땅을 먹을 데가 없네. 우리가 점령한데? 이거 하나는 우리가 했는데 두 개는 뺏겼네요. 근데 이거는 내 부하인데? 부하가 먹었는데? 대머리? 난 어딜 먹어야 이 점수가 올라가나? 어? 뭐 이렇게 많아? 이건 끝난 거고요. 심장합니다. 아, 심장합니다. 항복합니다. 반복합니다. 사자의 심장은 자기 얻다. 됐네. 저 군사, 예, 군사 해산. 어쨌든 잘, 예. 가뒀어. 타이드를 방목하고 있어. 타이드를 싹 가둬놨고요. 49%야. 오늘 할수 있겠는데, 개혁을? 신앙심도 이거 전쟁 이기면? 잠깐만, 태양 축제 한번 더 할까? 신앙심 주는데? 좀 이따 하고. 야, 이거 좋은데? 잠깐, 계승군도 먼저 이건 풀 테고요. 프로비스 하나 더 들어왔고. 어디지? 바루치스탄 칠까? 1000명밖에 없거든? 한번 동맹은. 멀브? 멀브? 예, 타이드야, 타이드야.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바루치스탄? 6000명. 드디어 개혁하나요? 독립은 했고. 개혁하나, 개혁. 400명. 이거 그냥 때려도 돼. 400명. 찬탈자. 파벌만 조심하고. 56%. 내가 좀잘 나가니까 애들이 좀 나간다. 나가기 시작했다. 부인 또 임신. 땡큐, 땡큐. 천재 만화 나오면 경사인데. 6%고요. 발루치스탄 군대가 여기 1000명 보이는데 반란군에 아마 있지 않았었나? 사자신왕 리차드 변력이 왜 이렇게 없지? 아 여기 카이로에 1000명? 1000명도 아깝긴 이것도 써긴 쓰긴 해야 되는데 야, 아깝죠 불러올게 멀리서 행군해서 오겠다 저기 카이로 쪽에 병력을 카이로를 배분을 하면 안 되겠지? 뺏길까? 누구한테? 귀찮아서 직할령으로 좀 쓰기가 좀 귀찮은데. 예, 타이드가 타이 리드로 바뀌었어요. 이게 아마 그 공작위가 없으니까 더 나눠진 것 같아. 아니면 가문이 바뀌어서 딸. 딸딸이 딸딸딸 페리 첩보관 다시 임명 맛이 22짜리네요 아 음모 22짜리네요 독립하기 진열갈등 됐어 아 됐어 됐어 아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래도 됐네 운이 좋네 이게 운빨이 많이 따른다 쿠킹은 샤크돔 지모프타 나 아닌가? 누구죠? 우리 아들인데 죽이면 안 되는데 외조카 중단 요구 안 돼? 투어가 안 되나? 멀리 있어가지고 씨 아니 왜 탱그리에가 우리 애를 죽이려고 그러지?
사드 QD가 아니라 이거 한글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있었던 나라니까 나오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가문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다. 가문 이름을 많이 좀 따요. 어? 반란? 농민 반란? 역사적으로 오늘은 개혁을 하자. 요거 딱 먹고. 49%. 88%. 우익이 좀 후달리네요. 어? 뭐야? 왜 왔다 갔다 해? 아, 가운데 내가. 아, 이 형제들이 참 잘 싸워. 밑으로 내려갑시다. 아, 요거 잡을까? 2월 14일. 아, 못 잡네요. 우리 가문이 전통적 무인 집안이기 때문에 잘 싸웁니다. 91%. 아, 뒤에 아이디가 왕조란 뜻이에요? 오. 그래요. 사디큐란 왕조야, 그러면은? 사디큐? 사디큐. 그럼 내 아이디가 원래, 이거 뭐야? 왜 내 땅 아니었나? 내 땅이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요? 내 땅인데? 뭐 넘어갔네? 왜 넘어갔지? 내 땅을 왜 뺏어갔을까? 아, 얘들 뭐야? 맨날 뺏어가 땅을. 봉신이 탈주했나? 진짜로? 얘가 백장령애가 넘어간 것 같은데? 아, 얘들 남 있는 감도 남 있는 애들인데 왜 넘어갔지? 뭐라고요? 잠깐만. 응? 아빠 씨들? 정보 병에 집중한다. 점수가 또 줄었어. 어, 100%. 아, 그 킹은 뭔가 오묘한 게 있어. 어, 개정 됐나보다. 잠깐만요. 개정 되나보다. 대장군에게 자기 수여. 차가이는 내가 주지. 줘도 되나? 아, 줘도 돼. 어차피 시장만 먹으면 되니까. 자, 종교 개혁 가능. 주니스트 개혁을, 신앙을 개혁한다. 주니스트 신앙을 개혁하여 수장을 가지는 조직적 종교로 만듭니다. 성지를 모두 다스리고 있거나 또는 종교적 권위가 50% 이상이면서 세계의 주니스트 성지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750만 신앙심 소모합니다. 개혁이다! 철치 오브 준 종교 개혁. 고대 종교인 철치 오브 준은 초승달과 십자가의 맹습을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옛것을 버리기를 택하기보다 준빌 샤흐덤의 술탄 부후스단과 가장 강력한 세대들은 철치 오브 준을 개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의 교회란 뜻인 것 같아. 그들은 성문화된 위식, 성스러운 경전, 그리고 하나의 지도자 아래 엄격한 위계체제를 가지도록 개혁된 철치 오브 준이 나약하고 연약한 외래 종교에 더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을 위하여. 됐어. 뭐가 좋은 걸까? 자, 선행의 모범이 되기. 됐고. 지금 내가 최고 지도자가 아니네요. 사제단이 따로 있네. 봉신 중에 고위사자가 따로 있어요. 도도적 권위 83이고 예언자 다시 뽑아야 돼. 최고위사제 임명해주고 개종력 얼마일까? 잠깐만, 그게 궁금하거든. 철치 오버전이랑 주니스랑 달라? 올드 주니스트로 돼 있는데? 무슨 개종? 파간이 안, 개혁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가 많이 있을까? 얘는 계정 요구 되지 이제. 아, 근데 워드가 별로 안 좋아서 안 되네요. 계정력이 얼마죠? 22.51. 어, 괜찮어. 22.51 괜찮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 명분을 뗄수 있냐가 중요하거든. 대성전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나 기사단 같은 것도 좀 생겨야 되고. 아직 안 생겼습니다, 기사단은. 파벌. 얘들 이제 올드야. 올드 애들은 회수가 되지 않나? 아, 근데 안 되네. 계정 요구? 안 되고요. 야, 이것도 계정을 해줘야. 이게 믿음이 안 들어오는 애들이 있네. 이런 애들도 있고. 계정 요구 이런 거안 되네. 회수. 이거 왕권을 올려야 되나 그러면은? 잠깐만, 왕권도 봐야 되네요. 잠깐만, 이거 병력 좀 빼고. 병력을 우선 먼저 해산하고. 볼게 많어. 볼게 많습니다. 우선 왕권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왕권법. 말자를 이제 장자로 바꿀 수 있죠. 생겼어요. 부정적 경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 관련입니다. 높은 왕권법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왕권법을. 예, 중간까지 올리고, 중간까지 올리면 이제 이겨도 자기에서 가능, 이제 하죠. 예. 중간까지 우선 개혁을 승인 바로 되고, 이때는 이제 회수가 될걸? 중간이니까. 자기 회수. 되지, 되지. 야하. 근데 싫어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 좀 이따 써보고요. 성전 명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전전 성포. 성전. 얼마큼이지? 잘안 보인다. 바그다드 정벌 위한 성전도 있네. 이쪽은 잘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신드교 애들로 한번 써볼까? 아, 홀딩 좀 커졌어. 홀딩 좀 커졌어. 좀 커졌어. 어어어, 좋아, 좋아. 공작령 단인가 본데? 공작령 단인가 봐요. 하, 좋다. 정복 명분 쓸수 있고, 공작령 단이네. 공작령 단이. 좋아. 야, 끝났어. 공작령 단위로 팰수 있습니다. 이제 대성전 좀 있으면 이제 생길 테고, 기사단도 생길 테고. 야, 좋다. 이제 뭐 페르시아 먹는 거 금방이죠. 금방 먹죠. 타바레스탄 때리고, 툭툭 때리면. 안 믿는 애들 다 회수해버리고, 좋은 말씀 전하러. 새로 개혁된, 어우, 아이콘도 멋있어졌어요.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개혁된 파간. 읽어볼까요? 정의를 선사하는 자이자 태양신이 주는 지와 힘,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넘어가고. 수석 예언자라고 표시가 된게 최고 사제인 것 같아요. 수석 예언자가 신성 정치 할당이 없더라도 존재합니다. 이는 뿐인 자기니까. 수석 예언자는 성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위 사제는 대성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원을 가진 성자는 자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손 가질 수 있네. 성직자 혼인할 수도 있고, 생매첩 가능. 이교도로 개종시키기는 어렵고, 비이교도 성교제 유혹에 취약합니다. 영주들은 성자 선언할 수 없습니다. 영주들은 성자 선언할 수 없대요. 여성을 첫 번째 임명할 수, 오케이, 좋다.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예. 봉신들 보고, 관계도 보고, 계속 개종을 좀 시키고. 근데 개종되는 관계도가 좀 괜찮으면 개종 다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안 듣는 애들이 있어. 걔들 강제 개종 시키거나 자기 뺏으면 되고. 네. 와이프도 좀 시켜야 되고요. 개종 요구. 네, 장자를 바꾸려면 이젠 높은 이상이니까 왕권법이. 지금 한번 바꿨으니까요. 저 줬고, 이 아들한테 한번 갔다가, 어차피 다른 자식들 남자 형제가 없기 때문에 얘한테 가고, 얘가 왕권법 바꿔서 애를 낳아서 장자 한번더 해주면 될것 같아요. 페르시아를 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를 만드는 거죠. 예, 페르시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대줄에 보시면은 아직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안 엠파이어 PE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려면은 얼마큼 먹어야 되나? 80% 먹어야 돼요. 80%. 대줄에가 83분의 22니까 몇 개를 먹어야 되나? 한 70개 이상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예, 철치 오브 준 개혁을 됐고, 이 독립하는 애들 딱 봐서
자기 같은 거안 받게 했으면 조금 해산을 시키고 투옥을 하고 안 믿는 애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 투옥하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자기 회수. 네. 이거 되죠? 왜냐면은 저번에 왕권법 중간까지 올렸기 때문에 왕권법 중간 이상이면은 신앙이 다른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신앙이 다른 공신들 네 자기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낮음은 불가능한데 중간은 설명이 안 나있는데 여섯 대 가능해요. 네 페르시아 제국 만들기 어렵죠. 달래 여기가 페르시아 제국이 한번 나왔던 게 아니야. 유로파에도 페르시아가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쪽 땅이 워낙 또 반란도 많고 계속 욕할 수 있는데 그냥 안한말안 들으니까 회수. 뭐 얘가 안 들어온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안 내놓는다. 근데 뭐말 듣겠죠? 안 나온다 그러네. 힘으로 해보재. 1200명 그래. 투옥하자 그러면은 6000명 뽑고 내가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했는데 안 오네. 자 부다 해산. 요거 하나 제압을 하나 해주면 반란도 안해 우선 컨트롤 좀 하고요. 다음부터 성전 좀 때려가지고 좀더 힘을 길러가지고 땅을 먹읍시다. 이젠 즐거운 게임이 이제 될것 같아요. 자, 왕관 낮추기도 하나 있네. 잠깐만, 요말좀잘 듣는 애는 여기야. 첩보관 보는 이거 첩보관이죠. 첩보관이고 외교관계 향상도 보내놓고 2,000명. 군사 지금 8,000 해서 11,000 정도 나옵니다. 11,000 정도 나오고요. 죄수들 중에 좀 풀어줘야 될때 있나? 왈리아 같은 애? 네, 봉신이 뭐 잡혀있는 게 있고. 얘는 5대 잡혀있었네. 술탄. 이 여자는 아직 안 되고, 예. 술탄이 두명 있어가지고. 파벌 친절하게 묻는다. 나가라고. 정중하게 요청합시다. 공주였네요. 5대 갇혀있었는데. 얘는 싫어하네. 이 자식 이거 건방진데. 네, 공주들 많이 잡았던 거 풀어주고 왕권 낮추기. 이놈이 또 들어갔어. 여기 독립하기에 들어간 놈이 왕권 낮추기 또 들어갔어요. 데머니님. 자 3000 일로 이동. 200명이 다지. 아직 안온게또 있는데 900명? 1600, 1000명. 준비디 괜찮더라고요. 예, 준비디 할 만합니다. 그 아빠도 밑으로 들어가서 크면은 물론 바로 들어가면 좀 힘들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아프간 왕국 정도만 딱 만들고 들어가면은 할 만한 것 같아요. 자, 1200명 잡으러 가자. 감히 반란을 일으켜? 도망갔어. 일로 남의 땅으로 도망가 있네. 9월 25일 도착, 9월 18일 도착. 오케이. 56% 공성에나 하지 뭐. 우리 근처에 잡다한 종교가 많아서 성전만 연속으로 안 맞는다면 만약에 뭐 순위 애들에게 연속으로 맞지만 않는다면 할 만할 것 같아요. 만명 정도 나옵니까? 백력이 우리나라가 매디 정도 될까? 5위 안에 들어갈까? 전 세계 내 아들 죽이길 도모하고 있대는데 누가? 우리 군대가 너 죽었네요. 우리가 2위네. 2위. 1위가 비잔티움이고 오 강대해졌어. 48% 요거 아예 요거 반란군 지도자 딱 잡고 투옥하고 여자였지 아까 걔들 투옥해버리고 소전을 얻어왔고요. 이거 왕권 낮추기가 왜 이렇게 높죠? 얘들 이런 애들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 근데 이거 허락하고 안 하고
허락하고 안 하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네 그냥 다 회수 다 그냥 걸어놓자. 아 이게 싸우는 게 낫거든. 리더로 싸우게 해서 그냥 다 격파 어차피 병력 다 뽑아놓은 김에 격파 합시다. 지금 돈이 얼마 있죠? 말쓸 두 칸 개종하려다가 지역 반란. 아 얘들이 팝을 예 다시 못 넣는다. 데모디 아저씨 자라나라 머디머디. 어 이번엔 또 나간대 팝을. 좋아요. 자 그리고 독립하기 밑에 쪽 얘도 2단이네요. 얘도 회수 요구. 여기 100% 됐습니다. 네 압제에 대한 승리 한번 발라 막았고 어, 얘도 또 싫어한대. 그럼 바로 가는 거지 뭐. 힘으로 때려줍니다. 여기 여자였는데 죽었네. 지병으로. 야 이거 뒤 무책임한 거 아니야? 자기가 반란 일으키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들이 잡혀갔어요. 섭정이고 애고 얘에게 그거 못하죠. 우선은 가다 놓을까 아니면 한번 풀어주면 또 올라가긴 하거든. 석방하면은 봉신들 오다가 올라가긴 합니다. 또 잡으면 되긴 하는데 잠깐만 봉신이 우리가 좀 낮은 게 뭐 있냐 우호도를 볼게요. 중간 왕권법밖에 없네. 주요 반란 진압함도 있고 한번 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에라 무슨 죄가 없잖아. 에라 죄가 없어서 회수를 하고 회수를 해도 되는데 석방 자비에 감탄할 것이다. 석방되고 개종이 되나요? 너무 어려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크면은 강제 개종 요구를 합시다. 자 우도 올렸고요. 그래서 파벌이 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왕권 낮추기 할아버지 이 밑에 쪽 이 아저씨는 우디 종교네. 청량 활동 요 반란 두 개만 딱 맞고 성전으로 옆에 건 먹읍시다. 네 오케이 강의도 올렸고 66% 이게 사람이 딱 그 시기를 잘 타야 되는데 괜히 개기면 안 돼요. 주군이 종교 바뀌었으면은 다 그 종교로 갈아타야죠. 군대가 가 계시면은 군대 그 최고 지휘관 있잖아. 어 잠깐만 최고 지휘관이 믿는 종교 다 따라간다니까. 군단장이 만약 군단에 있는데 군단장이 카톨릭 교회 댕긴다 그러면 다 교회 가고 절 댕긴다 그러면 다 절에 가고. 자 태양의 기사단 개혁되고 확장된 주니스트 종교를 방어하고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성기사단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태양의 기사단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을 보호하고 정의를 내리는 주의 빛을 새로운 영토에 퍼뜨리는 것을 돕기에 전투에서 성봉에 설 것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청년 전사들이 이미 그들의 빛나는 군기하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 좋았어 태양의 기사단 나왔어. 얼마지 병력이? 어 9000명이야 야 짱 좋은데? 근데 고용비가 280 신앙이야. 야 신앙 진짜 많이 모아야겠네요. 9000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용병이 막 지금 3000밖에 안 되거든? 근데 기사단이 9000이야. 중보병 4200이게 경비병 4700이야. 와 장난 아니겠다. 야 그러게 성전을 좀 많이 패고 대성전 갈 때 불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대단한데요. 이제 대성전만 하면 나오면 돼. 대성전이 있다면은 대성전만 한번 나오면 됩니다. 야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병 공격력이 있거든. 중교가 중보병 공격 20% 중보병 방어 20%라 이게 장난 아닙니다. 시너지가 장난 아니네. 기타단 봉신아? 글쎄 이 아저씨가 지금 선거제 아니야? 이름뿐인 자기야? 선거제죠. 시장을 주면은 될 수도 있을지 않을까? 시를 주면? 시도 선거제일 테니까? 시 같은 걸 하나 내려주면? 도시를?
한번 이따가 도시 먹고 한번 해보자. 밑에 여기 상자 하나 먹을 수 있거든요. 100% 오케이. 얘도 톡이에요. 얄짤 없어. 강제 개종 안 되나? 종교 개종 요구는 왜안 되나요? 평화 중이어야 합니다. 내가 싸울 때는 개종 요구가 안 되는구나. 오케이, 우선 갖다 놓고. 장난 아닌데? 자, 자문의 공석. 대머리 아저씨. 자기 강탈했네. 자라나라 머리머리. 초보관 임명. 파벌 왕권 낮추기 할아버지밖에 없나? 정렬 활동. 네, 공학으로 만들고 봉신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선거제이기 때문에. 파벌 위협. 돈 800원. 오케이. 이제 파벌 끝. 좋아. 일부러 요거 반란 진압을 위해서. 여기 하나 막혔네. 봉신이 먹었는데? 이 아저씨가. 대머리 아저씨가 먹었구나. 야, 대머리 아저씨가 먹어줬어. 자기가. 개종할 거 지역 개종 됐어. 야, 터졌어. 게임 터졌어. 잠깐만요. 어디 개종한 거지 이 아저씨가 지금? 이 혼자? 여기. 안된거 같은데? 그냥 올드 주니스트인데? 한거 맞아? 올드 주니스트도 주니스트로 쳐주나? 이단자라? 아닐 것 같은데? 네, 우선 밑에를 한번 조라스터 지역을 먼저 할까요? 자기 했다 그러니까. 자, 첩보관 다시 임명해주고. 파벌은 없고요. 이 첩보관은 이거 첩보관도 일부러 좀 관계 나쁜 애 뽑아서 죽이러 보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그렇기는 좀 늦었고, 그냥 기술 연구 콘스탄티노플에다가 스파이를 보냅시다. 우리 병력 어디 갔죠? 5,000명. 안에 임신. 좋진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54세라. 천자가 나오려나? 막판에? 왜냐면 후계권이 지금은 거의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나가 개종. 시나가 개종. 사람인 것 같아. 준을 찬양합니다. 자, 외쳐 준. 이 지역의 사람을 개종했던 것 같아. 여기 봉신들 중 하나를 개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지휘관 하나 임명해주고. 원로들 또 임명해 줄게요. 원로들 몇명안 계시네요. 돌아가셔가지고. 자, 궁술의 달인. 마샬 좀 좋은 애로. 검술의 달인 우리 아들이고. 외쳐준. 역시 준이 최고의 신이다. 태양신 준. 기사단 기부하는 거 있네요. 이게 돈으로 신앙신 먹을 수 있다. 급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태양신 이것도 있네. 기부한다. 추방하다도 있어? 추방을 왜 할까요? 자, 지하드의 재개. 요건 지하드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 지하드에 따라서 이젠 우리도 대성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대 얻어 맞으면요. 히루리아. 이슬람 애들 많이 오네. 기사단 많이 생기네. 하루리아. 하루리의 전통 개성을 주장하는 무슬림 세력의 조직. 이슬람 참 조직이 많아요. 동무등 거미란 조직인가 봐. 추방을 왜 할까? 추방을 할 필요가 있을까? 태양 기사단을? 추방 옵션이 있네. 그쵸? 기부하면 우호도 올라가고.